아, 오늘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? 형, 우리 그냥 오락실이나 가자. 음악실에 가자고? 오락실 가자고. 아, 오락실. 그래. 아, 완전 사오정이야. 아, 미안해. 가자. 야, 너 누가 여기 장사래? 어? 아,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나 몰라? 나 임마 왕십리 미친 개야. 미친 개? 부침개래. 아니 형 미친 개. 그래 부침 개. 아니 미친 개라잖아 미친 개. 네 친구라고? 아니 형. 왕십리 부침 개가 네 친구야? 아니 무슨 말이야 야, 형. 미친 개. 어? 왜 미친 개? 어? 미친 개래. 그래 미친 개. 네가 미친 개라며. 내가 아까부터 미친 개라 그랬잖아. 네 친구라 그랬잖아. 아니 무슨 말이야 네 친구인데 형. 빨리 말 좀 해봐. 왜 그래? 저기 내 친구예요? 무슨 소리야? 아니잖아 형 미친 개잖아. 야, 미친 개씨. 너희 그리고 인마 누가 여기 장사하래? 어? 왜요? 여기서 장사하려면 다 내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. 이 바닥도 상도덕이 있다고. 상도동에 있다고요? 아니 형 상도동으로 이사를 갔대. 아니 무슨 말이야 형. 왕십리 미친 개가 상도덕이 없다잖아. 왕십리 부친 개가 안 돼서 상도동으로 이사를 했다잖아. 아니야 무슨 말이야. 상도덕. 상도동 몰라? 알아요 상도동. 아, 와. 흑석동 옆에 있잖아. 아, 그렇긴 한데 동작대교 건너서 현충원 쪽이 여기 상도동 있잖아. 아 여기 있긴 한데 상도동이야. 아니야 뭐가 아니야 거기 상도동 아니야. 맞아. 아, 네 친구 안 됐다 야. 내가 왜 자꾸 얘 친구야 임마. 어? 네 학교 친구라며. 뭘 학교 친구야. 난 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난 그 검정고시 봤어. 검정고무신을 봤다고요? 아, 검정고무신을 봤대. 우리도 봤잖아 저기 검정고무신 까맣고. 야 한명 검정고시 쳤다고. 검정고무신으로 쳤다고요? 뭐? 검정고무신으로 사람을 쳤대. 죽인 누굴 쳐 죽이는. 그것까진 얘기를 안 했어. 검정고시 시험 쳤다고. 검정고무신으로 시원 쳤다고요? 그래. 슈퍼주니어 시원을 쳤다고. 슈퍼주니어 시원을 쳤대. 그 시험 쳤다고. 수영 쳤다고요? 어? 수영 쳤다고? 아니 소녀시대 수영을 쳤다고요? 아, 뭔 소리? 아이돌만 골라서 친대 검정고무신으로. 아니야 무슨 말이야. 어? SM 애들만 왜 그러세요? 어, 돌아버리겠네. 오라버니시라고요? 아니 소녀시대 수영 오라버니시래. 돌아버리겠대잖아. 야 너 소녀시대 좋아하잖아. 아, 빨리 임마. 저기 제시카는 잘 지낸대요? 그걸 누가 그렇게 아니잖아. 부친개씨 참으세요. 니가 제일 문제야. 아, 어려 때리지 마세요. 우리 형 착한 사람이에요. 우리 형 학교에서 급식으로 나눠주는 신우유도 저 갖다주고요. 내가 신우유를 언제 갖다줬어? 아니 흰우유. 신우이가 어딨어 우리가. 아니 우유 말하잖아 형. 두유? 아니 우유 나도 유유. 야. 저 그리고 저 대학 보낸다고 저 이 호떡집 장사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. 내가 코딱지 장사를 언제 했어? 코딱지! 코딱지를 누가 사? 그래 누가 사 호떡지! 아니 코딱지라 그러면 네 친구 부침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? 아니 자꾸 무슨 말이야. 코딱지는 판 적이 없어요 부침개씨. 절로 가! 네. 절로 가! 예. 왜 절로 가라 그러세요? 형 우린 교회에 다녀. 우리 상도동 비전교회 다니잖아. 아, 그렇긴 한데 동작대교 건너서 현충원 쪽에 우리 교회 있잖아. 아 그렇긴 한데 상도동 비전교회 오세요. 내가 거길 왜 가 임마. 부침개씨 소녀시대랑 슈퍼주니어랑 데리고 오시면 되잖아요. 걔네랑 어떻게 가냐고 임마. 오라버니시니까 검정고무신 신고 오세요. 뭔 소리야 진짜. 상도동 부침개씨 왕십리 부침개 알다 그 왕십리 왕십리 야 임마 너희가 장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. 지금 종인아 형 오늘도 우리가 가게를 지켰어. 우리 형 최고다. 와!